선배 컨셉 왜 그렇게 잡았어? 무슨 컨셉이에요? 선배 컨셉 뭐 해? 선배 사이에 너무 이게 거리가 없다. 아, 여기 없다. 좋다. 여기 없다. 네, 가깝다. 성환이 화났습니다. 가깝다. 친하다. 성환이 화났다. 홍남고 동영훈 선배님 후배 신지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는 게 떨려요? 춤추는 게 떨려요? 저는 선배님 만나는 게 아 진짜요? 저는 춤추는 게 떨린 것 같아요. 제가 몸치여가지고 아 몸치예요? 신인 평가 영상 그때 되게 AI 로봇 같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어. 그래프트 지명대가 어땠어요? 부모님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 안 오셨어요? 혹시 이 세 분 다 꼭 만나보고 싶었던 선배 있어요? 노경훈 선배 같은 학교 아니에요? 그쵸? 저는 영진이 형 왜? 어? 같은 학교죠? 네, 중학교도 같은 학교였어요. 영진 선수 어떤 선배였어요? 영진이 형 딱 팀의 에이스였어가지고 에이스요? 네. 어? 후배들 잘 챙겨주고 와, 착한 선수 도 선수 만나보고 싶었던 선수. 조병현 선수. 조병현 선수요? 근데 도 선수도 약간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세요. 맛이 많이 가려. 병현 선수도 나도 엄청 가리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다가가실 거예요? 예, 수박가요. 자기소개 멘트는 준비했어요? 자기소개 멘트요? 네. 일단 길면 안 되니까 짧고 임팩트 있게.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다 비슷히 생각하고 멤버스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랑 민준 선수 준비하셨어요? 자기소개 멘트. 아 준비했죠.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노코 멘트 나중에. 어? 왜요? 말해주세요. 저희 OTP가 나중에 나와서요. 아 진짜? 부산 상남자신 부산 상남자는 무슨 느낌인 거예요? 진짜 강렬한 느낌. 시원하고 동무대 한번 해볼까? 어? 춤춰? 일단 찾고 있어. 슈퍼노바? 윤석 선수 하실 거예요? 슈퍼노바 어때요? 좋아요. 나도 안 해. 너무 어려워요. 할 거면 진작에 외우고 왔으면 됐는데. 지금 당장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그치. 네. 어? 잘하시던데요? 하면 하긴 하는데 그쵸. 춤을 잘 춰가지고. 춤을 잘 춘다고요? 네. 진짜요? 기대해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춤 보는 기준이 높아요. 아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같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 봄석이가요. 네.
그러니까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유리 선수랑도 많이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친한 건 같이 안 있잖아요. 아 너무 친해서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좀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숙소에서도 같은 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3년 내내 같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싸우셨어요? 너무 별로 안 친하세요? 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 좀 약간 질려요? 네, 좀 보이시는 친구네? 오늘 카페에서 친구랑 자기소개 땀 흘리면 되는 친구들 프로그램 진짜 많이 됐어. 바로 물도 가시면 바로 끊었습니다. 유대 선수 어떤 선수인데요? 말 많고 시끄러워. 막 근데 물 나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범석 선수 어떤 친구예요? 분석이요? 처음에 아, 되게 그 정도는 아니고 좋았거든요. 근데 뭔가 많이 많이 깝죽대요. 그 친구가 많이 많이 깝죽대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난 많이 가려요? 그렇게 막 오빠에서 좀 가려는 것 같은데 이겨내야지. 원준 선수는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저 조진수 선배님이에요. 너무 좋은 선배. 네, 지. 근데 오늘 봐봐 오다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말하기 딱 왔어요. 간다고 가게 사진 찍자고. 진짜요? 네. 사진 찍을 때 저희 불러주세요. 네. 잘생겼다.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너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계속 연락 왔어. 막 나를 로봇이냐고 막. 진짜 좋아. 얘 진짜 좋아. 조심해. 괜찮아. 놀리는데? 그러니까. 놀리지. 그치. 놀리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진심이죠? 그치. 조심해. 아, 네. 여기 자기소개 멘트 준비해 오신 분 없어요? 뭐예요?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이 거대함 속에 귀여움이 있는 남자. 아 멋있다. 아 이거 지금 생각한 거라.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수정을 좀 해야 돼. 아 근데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 더 좋아요. 저는 일단 생각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하나씩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 군대 열심히 해. 아 추운데? 뭔가 마무리가 딱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마무리 아니면 끝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줄 안고 쓴 다음 어? 랜더스 해야 되고 이런 거 오케이 유대가 정합시다. 가운데는 혼자 하트하고 아, 그래. 양쪽은 같이 혼자 유대 선수가 혼자 하트 하고 혼자 하트 하고 두 하고 또 뒤에는 애 이렇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너무 좋은데요? 다섯 명 다 한 번씩 밥 한번 할래? 지원서 어디에서 해야 돼요? 아니 컨셉 왜 그렇게 나와? 무슨 컨셉이에요? 다섯 명 한 번씩 밥 해? 어? 아니 신인이 어떻게 저희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제가 밀레오 씨 뭐야? 밀레오 씨 죽인다고? 머리 씨 안 그래도 없는데 밀레오 씨 아 진짜 사장님 저 저번 신인들은 저 아들보다 어리니까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아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선배님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06년생이 무슨인데? 네? 06년생이 06년생이라고요? 와 나 중3 때 8살 차이 8살이 선배죠 이제? 8살도 선배예요. 네. 좋을 때 갈리나? 아들보다 네. 어리다고 막 놀리고 그래요. 아직까지 야구하냐고 저 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요? 성환아! 성환아 요즘 네. 좀 치냐? 요즘 쳐? 그만큼 이제 팀 분위기가 좋은 거죠. 아 지훈도 모자나 덮는데 손을 쓰네. 갑자기 당황하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팀이 네. 개판이다. 아니다. 나도 그 말을 줘. 팀 분위기 개판은 이게 선후배 사이에 너무 이게 거리가 없다. 아, 여기 없다. 좋다. 여기 없다. 네, 가깝다. 성환이 화나 개판이다. 가깝다. 친하다. 성환이 화났다고. 빠질까요? 빨리 가주세요. 존말할 때. 안녕하십니까. 강릉고등학교 포수 이윤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고 노윤훈 선배님 후배 신지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2 청소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상무 출기 선배님 후배 이원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중국어 대학수 최윤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도 주현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서울 컨벤션 호투수 유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프대 대학성공회의가 작성되겠습니다. 축하. 경희대 특별관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사이프 유도입니다. 고대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다 의에 살고 의에 죽자. 사인 있으세요? 아 네. 오. 근데 이거는 저 중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요? 네, 막 장난치면서. 역시 스타. 2022였어. 무슨 의미예요? 제 영어 이름이에요. 영화 이름이 뭐예요? 아 그냥 철자. 아 철자. 사인 있어요? 이름이에요. 오 언제 만들었어요? 시험 볼 때. 심심해서. 심심해서. 아, 시험 볼 때. 그 시험도 뒤에 놨어요. 시험 안 보시고. 이거 부모님이 봐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 그럼 지금 펜이 없으니까 저희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사인. 먼저 들어갈 때. 오, 그 이름 쓰신 거 아니에요? 천범석 이거예요? 범석 선수도 사인 있어요? 네. 언제 만드셨어요? 저 수업 시간. 수업 시간이에요? 네.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안 되죠. 사인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이름 적는 거예요 그냥? 네. 도우 선수는 사인 있어요? 네. 어?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동그라미 어떻게 끝이에요? 네. 너무 작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뭔 뜻이야? YTW. YTW? YTW. 아. 그럼 뭐 제스퍼 이렇게. 신. 지. 뭐 하는 거예요? 원. 느낌은 있는데? 아. 긴장돼요? 이게 제일 긴장되는 거 같아요. 못 쉬겠는데요? 네, 하나는 다 풀러. 여기, 그거 하나 밑에도 하나 풀러. 다 풀어야겠는데. 됐어.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무슨 반응을 해야 돼? 네? 무슨 반응을 해야 돼? 선배처럼 이렇게 해줘. 네, 오늘 저보다 형들도 있는데. 저도 형들이. 프로 선배인데. 멋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줘야 돼. 어깨 피고 이렇게. 선배로서요? 응. 한마디. 제가 딱 들어오면 지원 선배님이 한마디 해주실 겁니다 하면 딱 뭐라고 하실까? 얘들아 너무 축하하고 가가도 힘들 거야. 진짜 선수님 뭐라고 할까요? 아, 네 얘들아 프로시즌 축하하고 가가도 많이 힘들 거야. 힘들긴 해. 이건 힘들긴 하겠지만 곧 올라올 거다. 아, 가가도 힘들 거야. 빨리 1군 올라올 거니까. 왜 내가 아프냐. 선배님 그러니까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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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이상한 거죠. 신으신 거 아니에요? 유리 선수? 아 일단은 어디 가요? 지금 되게 축하하고 아마추어 많이 다룰 거라 재밌을 거고 꼭 열심히 해서 1군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와 일단 강화도 많이 힘들 거야.
어, 밥 먹으면 안 되지, 형님. 형님 좀 더. 가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도 시설도 잘 돼 있고 이제 코치님 감독님들도 그 열정이 더하시니까 열심히 빨리 해서 잘해서 1군 올라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대표팀.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때요? 아니, 진짜 1년 만이죠. 1년 만? 네. 근데 지원해서 엄청 좋은 주장이었다고. 그쵸.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전 제가 좋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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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있잖아요. 네. 제가 예선 때까지 잘했는데 슈퍼라운드 때 실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옆에 와가지고 뭐지? 괜찮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4위 정도 자신감 얻어가지고 잘해가지고 이제 3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찮다 한마디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더 하고. 아, 더? 네. 바로 주장하잖아요, 대표님. 지원 형을 보고. 그죠, 바로 주장하잖아요. 다르죠. 이제 드럼에 좀 어떻게 챙겨줄까요? 캐치랑 제 파트가 그렇게 막 치거나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래도 밥 사줄 수 있잖아요. 밥 많이 사줘야죠. 이야. 일곱 빨리 올라. 이야. 김밥 천국. 에헤이. 김밥 천국이라니. 그거 뭐 사줄 거예요? 우리 사줘야죠. 오. 소고기 소소소속 소. 하나 둘 셋. 선배 같다, 선배다. 아까 그 어깨 동무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나보다 훨씬 큰 애들이. 현재 선수가 정수 선수 엄청 좋은 선배죠. 아, 거짓말이에요, 김현재 이거. 왜 거짓말이에요? 저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또 연락 안 했어? 채용 받고 연락했죠, 현재한테. 같이 와서 잘해서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내 기쁘라 무슨 뭐 소개팅 나가? 평소랑 달라요. 네. 평소랑 땄어요. 진작이 같죠, 진작이. 또 신인들 다 같이 있으니까 선배가 오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또 현재한테 적당한 한마디 해줬죠.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네요, welcome to hell. 적당해요. 와서 열심히 해서 랜더스 현재가 되자, 어때요? 오, 한 거야? 네. 누가? 네. 그렇게 있어? 랜더스 현재가 되자? 네, 저 이런 생각입니다. 아, 괜찮다. 완전 감성적이네. 와. 우리 선수 애플이요. 네, 저 애플이요? 진짜 SSU라고 그 해상 무슨 특수부대도 있거든요. 그 훈련하는 영상 보고 막 부모님들이 면회 와서 막 그렇게 자기 자식들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하는 거 보는데 그거 못 봤어요. 진짜요? 완전 예뻐요. 막 공감도 엄청 잘해주고. 어, 끝났대. 들어가자. 애들 불편해하잖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형님 선배 한 명 있어 얼마나 현재가 어? 네. 마음 놓고 얼마나 어? 선배 의지하겠어. 들어가서 한번 안아줘. 아,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런 아,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잘 못해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에 보시죠. 아, 어디 가요? 가방 검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나는지. 누구 먼저? 지명되고 나서 영진 선수랑 DM 보내주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때 어땠어요? 아까 SSG 지명돼가지고 영진 형이 있으니까 빨리 정할 수 있겠다. 근데 막 엄청 감성적으로 SSG 랜더스의 현재가 되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진짜요? 처음에 웰컴 투 헬 보냈어요. 좀 감동받았어요? 예. 이렇게 나가래요. 저는 잘 못해요. 론 선수랑 있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론 선수랑 있을 때 친구잖아요. 아는 사이. 아는 사이. 지금 제 후배. 아니 아니가 좋네요. 이럴 때만 챙기고 좋네요. 원래 아는 사이였잖아. 놀리려고. 잘 모르시는데. 아니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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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보. 하나 둘 셋. 그때 지금 너무 예. 선배님. 여기로 와봐. 해주실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바닥 좁으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
첫 번째가 무조건 예의범절이야. 프로에서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예의범절이었으면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줘. 감독 코치한테,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그게 가장 이미지가 가장 좋아지고 앞으로 운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야. 두 번째는 정보력 싸움이야, 프로는. 어떤 거를 더 많이 배우고 싶은지, 어떤 거를 더 노력을 하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실력이 어떻게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무조건 비시즌 기간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시즌의 성적이 좌지우지 한다고. 운동을 가장 많이 해서 그 많이 한 걸로 한 시즌을 버티는 거야. 근데 비시즌 때 다 쉬려고 해가지고 푹 쉬면은 그걸로 한 시즌을 못 버텨. 아마추어처럼 단기전 대회 있고 단기전 대회 있는 거는 할 수 있어도 144경기를 롱런하려면은 무조건 144경기에 맞춰서 무조건 비시즌 때 운동량을 엄청 올려야 돼. 그것만 명심하면은 내가 볼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파이팅 하자. 하나, 둘, 셋. 다 같이 해봐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혹시 성남꽃을 한 번. 성남꽃. 미국자! 하나, 둘, 셋. 웃어, 웃어. 캠프 때 보자. 어땠어요? 성남의 냄새가 났어요. 근데 아까 그건 뭐예요? 막 이렇게 외치던 거? 네, 학교 교훈이에요. 아, 한 번 더. 의생 의사. 의에 살고 의에 죽자. 어딜 가나 의생은 다 죽자. 네, 1절만 부를 건데 반주가 없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봉해물과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인사 한 번씩 하시고요. 네. 자, 여기서 준비 시작! 봉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챌린지 하실 분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떤 챌린지? 우리가 우리 조언해주세요.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줘. 어. 랜디 귀엽죠? 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연습할까요? 한 번만? 주현 선수가 이거 원조잖아요, 원조.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올해도 주현 선수 때문에 정한 거예요. 근데 저보다 잘 칠 수는 없어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저는 그 제가 잘 쳤다 생각해요. 인페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골반이죠. 골반이죠. 자신감 아니에요? 자신감과 골반이죠. 저 랜디가 붙였어요. 왜 아래? 랜디가. 자, 그래서 차렷! 팬 여러분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고등학교 투수 김현재입니다. 저의 매력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SSG 랜더스의 현재와 미래가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한국의 대투수 도재현입니다. 저의 매력은 거대함 속에 귀여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 거대함 속에 귀여움. 귀여운 표정 한번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현입니다. 아! 좋아요. 제 매력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성격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아! 박수!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컨벤션 홀 이동입니다. 제 매력은 스마트한 외모입니다.
랜덤씨의 안경이 시작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준 선수 만나볼게요. 와우!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2차로 상륙한 부산고 이원준입니다! 저의 매력은 넓은 어깨인 것 같습니다! 넓은 어깨! 와우! 멀리서 온 만큼 팬분들의 마음을 뺏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팬분들 마음 뺏겠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고등학교 이윤우입니다! 제 매력은 언제 어디서든 웃는 미소입니다! 미소가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랜더스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더스의 미래가 되겠다. 빅보드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도 이정입니다. 이제 같이 뽑히는 제 경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남은 경기 신의 패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고등학교 조문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매력은 입술 옆에 점인 것 같습니다! 아, 입술 옆에 점이요? 한번 클로즈업 가능할까요? 여기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범석 선수 만나봤고요. 이어서, 안녕하십니까! 전주고 꽃미남 최윤석입니다! 와우! 열정 가득한 목소리 기대가 됩니다. 제 매력은 웃음인 것 같습니다! 웃음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에 뼈를 묻겠습니다! 인천에 뼈를 묻겠다! 와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 선수.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얼굴 간판 한지현입니다! 얼굴 간판! 네, 저의 매력은 타자를 사로잡는 강렬한 눈빛 같습니다. 강렬한 눈빛! 둘, 셋! 와! 한 번 더, 한 번 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연예 대하수 홍대진입니다! 네! 제 매력은 귀여운 외모 같습니다! 귀여운 외모요! 둘, 셋!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더스의 우주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사, 헤이! 조금 더! 네, 오케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래 선수의 특별 무대까지 만나볼 것 같고요. 우리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 원투 쓰리 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 엔딩 포즈까지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렬로 한번 서주시고요. 우리 안 됐어요. 저 중에 원래 한 명씩 조금 막말로 좀 또라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진짜요? 네. 동기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을 좀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소개할 때 앞에 라인 살짝 조용하게 자기소개했는데 얘가 터뜨렸잖아요. 네. 얘가 터뜨리고 저희 뒤에 다 터뜨리니까. 누구십니까? 강원고등학교 박지원입니다! 저의 매력은 까무잡잡한데 낯가랗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의 각오는 저기 뒤에 전광판이 너무 큰데 내년에 저기 전광판에 저의 이름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도살 쓰죠? 너 잘 치더라 인정. 제가 도살 쓰죠? 두 번째 또라이죠? 제가 도살 치죠? 치는 건 두째 치고 인정? 저렇게 소리만 꽥꽥 지르면 안 돼요. 그 발음이라도 좀 들려야죠.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때 형 고3 호대 갔을 때 너무 있었네. 예, 있었습니다. 아, 우리 군대 아닌데 그렇게 말 안 해도 돼. 편안한 게 랜덤스 보자. 네. 오늘.
벌금이야. 죄송해요.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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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